시민들을 열나 몸을 일깨워 20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북극청장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듣는 말은 북극청장은 북극청은 책임이 없다. 알다지 해결 책 있으면 너희가 가지고 와라. 주민들이 화가 나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북극청장이 가지고 있던 노트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다시 한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주민들 앞에서 노트를 던지면서 갔습니다. 이 사람이 현재 백영식 북극청장입니다. 우리 주민들이 이 공사를 막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고사 고속 고발 것만 9건입니다. 주민들의 죄가 있다면 주민들의 잘못이 있다면 북극대연동에 사는 겁니다. 백신들 어르신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가 강행된 것을 그 자리 앞에 앉아있다고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갔습니다. 북극청에 있으면서 허리가 아파서 이불을 좀 받으러 갔더니 북극청 직원이 주민을 폭행했습니다.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대구 경북 그리고 종구 국민 여러분 북구대연동 이 이슬람 사태를 주목해 주십시오. 맞습니다. 우리 주민들은 1년 10개월이 넘게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이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. 복구 장마